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난자를 얼려서 보관하려는 30, 40대 여성들에게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40대 구은경 씨는 지난해 11월 난자 11개를 얼려 보관했습니다. 미래에 내 남편의 아이를 낳고 싶고 나도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싶어서. 시술에 270만 원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2개월로 할부해서 몇백만 원 이제 세분화해서 냈죠.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나중을 위해 난자를 보관하고 싶은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부담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여성들에게 첫 시술 비용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30에서 40세 여성이면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59명. 우리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매년 8만 2천 명이 난임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사람부터 돕자는 대책이 나온 이유입니다. 앞으로 난임 부부에겐 소득 관계없이 회당 110만 원까지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지원을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난임 치료 진입 장벽을 낮춘 건 환영한다면서도 시술 지원 횟수 등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